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기 위해 부산에선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봅니다. 고희웅 기자. 네, 저는 부산 시민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엑스포 유치 응원 행사를 위한 리허설이 막 시작됐는데요. 조금 뒤인 저녁 8시 반부터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부산시민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원전은 오프닝 공연부터 시민응원 특별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될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유치 경쟁국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함께 시청하고 투표 결과도 생중계로 살펴봅니다. 앞서 오후 5시에는 부산 박물관에서도 부산 시민 3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부산이 유치돼서 관광이라든지 경제가 살고 일자리, 그게 제일 기대 많이 됩니다.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응원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밤 10시부터 부산 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멀티스크린이 설치된 차량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유치 응원전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7월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뒤 이듬해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섰는데요. 다섯 달 만에 시민 139만 명이 서명에 동참해 엑스포 유치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엔 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엑스포 유치를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9년 동안의 염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부산 시민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엑스포 유치 결과는 오늘 밤 자정은 넘어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열한뉴스TV 고유입니다.